여기는 공항입니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멀리 가시네? 접니다. 만나요. 비행기 타고. 아우, 이럴 때 제일 설레죠. 야, 어디로 가시려나. 궁금하네. 과연. 다낭이 왔습니다. 다낭. 아, 좋죠. 다낭 너무 좋아. 자, 베트남 잠깐만요, 쌤이. 아이, 저도 다낭 가봤어요. 아, 알았어요. 근데 예. 이러다 전 세계 다 먹겠어요. 예, 저는 짬이 나면 무조건 외국 나가려고 이게 다 잡으려고요. 좋죠. Let's go. 다낭, 베트남 중부 지방의 최대 산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고 베트남에서 네 번째 가장 큰 도시고요. 특별히 경기도 다낭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람 많더라고요. 다낭 많이 가죠. 근데 뭘보다도 정말 쉬기 좋은 곳이에요. 쉬기 좋은 곳. 휴양지니까. 네. 쉬기 좋죠. 되게 분위기 있게 얘기했다, 오랜만에. 되게 쉬기 좋은 곳이에요. 아니, 우리 갔을 때도 잘 쉬었어요. 갑시다. 갑시다. 신나. 기대된다. 아, 근데 보통 다낭 여행을 할 때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은 또 잘 모르고. 그렇지. 잘못 잡으면 눈탱이도 있고. 관광지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렌터카를 빌렸는데. 진짜? 내가 운전한 렌터카가 아니야. 진짜요? 뭐야? 궁금해요. 운전을 다 해주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려면 택시 타는 것보다 렌트가 빌리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렇지. 자유롭지. 저기 있는데? 유치한 코인 있다. 뭘 발견하셨어? 한국어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셨네요. 베트남 코인데? 오늘 모든 코스를 책임져 주실 기사님입니다. 이렇게. 너무 뜨겁다. 빨리 타다, 우리. 쉬러 가는 거니까 편하게 가야죠. 근데 렌트가 편하고 뭐 즐겁죠.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저도 이 렌트카 탔는데 기사님들 계신데 비싸지가 않아요. 외국 가면 우리도 렌트카를 하게 되면 저희는 제가 운전을 해요. 아, 그래요? 왜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여차하면은 맥주를 확 마셔버려요. 나 못하겠네 이러고. 선전포고래. 선전포고. 나 술 먹었으니까 나 못하겠다. 선전포고. 아, 상남자네. 에? 어디로 가시나? 다낭 예쁘다. 저 너무 예쁘다. 이제 여기.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저 다리 이름 알아? 용다리. 용다리. 잘하시네. 바로 앞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다낭의 상징인 용다리는 동양 용의 모습을 한 다리인데요. 진짜요? 용이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다리예요. 용처럼 생겼네. 저기 얼굴 용 머리 있네. 용다리의 진면목은 밤에 볼 수 있는데요. 멋지네. 밤에 멋있구나. 진짜? 멋있다. 색감이 너무 예쁘다. 주말 밤이면 용 머리에서 불을 뿜는 불쇼를 볼 수 있어요. 불도 뿜어? 불도 나오네. 야경이 화려해 현지인들도 야간 산책을 즐기는 명당이기도 해요. 사람들 봐봐요, 사람들. 야, 저 불 보려고 다 저기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네요. 밤에 가야 되겠네. 밤이 멋있겠다. 와, 사람 봐. 진짜 여기 가고 싶다. 근데 가까이 오니까 더 크다, 훨씬. 이따가 밤에 우리 내려서 가보자. 저기 어디 가는 거야? 어디로 가시려나. 다낭에는 특별한 명소들이 많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특별한 체험까지도 할 수 있어. 특별한 체험? 어디? 어떤 체험이? 어디 가시는 거지? 다낭은 여행 명소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멋있다. 다낭 서쪽 안남산맥에 있는 바나이레는 이게 뭐야? 우와. 거인 손이 떠받치는 듯한 골든브릿지가 잡았고 진짜 안개가 끼면 낄수록 더 실감나겠다. 손만 보이니까. 다낭 남동쪽에 있는 미케비치는 포보스 선정 세계 6대 해변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다. 부서지는 파도에 서핑을 즐길 수 있고. 그래, 다낭에서 서핑 많이 하더라고요. 해변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도 즐길 수 있어요. 패러글라이딩까지. 할 게 많네. 여기 코스 죽인다. 바닷속을 체험하는 시워킹도 할 수 있어요. 좋다. 너무 재밌겠다, 저런데. 물고기 귀엽다. 엄청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네요. 과연 기대가 커 아주. 뭘 하실까? 어떤 체험을 하실지. 어디 갈까요?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지금 바로 탄다고? 뭘 타? 뭘 타? 근데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걸? 뭐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 뭐지? 바로 타? 아, 귀여워. 귀엽네. 저희가 찾은 곳은 호이안의 코코넛 마을인데요. 코코넛 마을? 다낭에서 약 1시간 정도 근교에 떨어진 도시예요. 호이안 가면 무역항이었고 그 옛날에 그리고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올타운 전통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모습이 잘 보존되어 구지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인사동 같은 인사동. 느낌? 볼 게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다. 영화 같아. 진짜 예술이야. 호이안에서 바구니 배가 특히 유명한데요. 어, 동그라네. 코코넛 숲에서 쉽게 즐길 수 있어요. 바구니 배, 그 이름은 팅, 틴, 퉁. 틴퉁? 심을 그렇게 해야 돼요? 틴퉁? 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틴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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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퉁이라고 불렀는데 틴퉁이란 이름은 대나무 배라는 뜻인데 대나무로 얽고 코코넛 오일로 방수를 했어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거 배 아니다, 이거 바구니다. 근데 이 바구니 타면서 우리 낚시할 수 있다. 그거 약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세금 안 날려고. 이게 탈세 배구나. 프랑스 놈들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잘 됐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밥 있는 거 다 먹었어요. 조상위원들한테 얘기해볼게요. 지금은 어업 대신 관광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신기해. 앞으로 갈 것 같은 구조가 아닌 것 같은데. 어, 근데 너무 신기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야. 아, 타나보. 와, 타나 되게 많다. 코코넛 숲 투어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아, 저기 1시간 정도 투어를 하는 건가 봐요. 약 16,000원 정도에 즐길 수 있어요. 와, 1시간에 16,000원 정도 한대요. 한 배. 하나에 16,000원. 아, 괜찮다. 괜찮네요. 모양이 코코넛 반 자른 모양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어, 이게 그냥 그림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쁜데? 간다. 아, 언니 멋있다. 언니 멋있다. 베트남 분한테 한국말로 언니 멋있다. 코코넛. 오. 아, 이게 코코넛 숲이구나. 아, 물에 있네요, 특이하게 코코넛 숲이. 아, 이게 전부 다 코코넛 나무? 네, 그렇대요. 물 위에 있는 코코넛 나무 숲이래요. 진짜 휴양원 느낌이다, 그죠? 맞아. 할머니. 설렌다. 아, 마음이 밝아지네, 이거 보니까. 우와. 진짜? 야, 2만 평의 코코넛 숲이야. 와. 어, 여기 진짜 그림 같다. 어, 너무 예뻐. 저는 얼마 전에 타봤는데, 조종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 동그란 걸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하시는지 되게 빨리 똑바로 잘 가요. 밑에서 물은 안 들어오나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배겠니? 응? 빨리 와. 갔다. 돌아. 거기 저기. 오! 대단해. 아. 저 여기 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막 돌더라고. 미스코 팡팡. 저는 팅퉁 팡팡이네. 팅퉁 팡팡. 어, 팅퉁 팡팡. 우와. 야, 죄다다 돌고 있네. 색감이 너무 예쁘다. 체험하지 않아도 사공들의 회오리 쇼를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재밌겠다, 저런데. 이런 건 재밌지, 이런 건 재밌어.